상관없어. 지금 네, 지금 하고. 보고 계셔도 되나? 네. 네. 뭐 상관없습니다. 다 저희 스판타 나온 거라서. 네. 지워주면. 자, 스판타 한번 딸게요. 스판타. 아, 아, 아. 스판타 올릴게요. 오래 하고. 아, 아. 네. 자, 쉿. 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집 5부작 라디오 드라마 3월의 소녀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집 5부작 라디오 드라마 3월의 소녀 2화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집 5부작 라디오 드라마 3월의 소녀 3화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집 5부작 라디오 드라마 3월의 소녀 4화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집 5부작 라디오 드라마 3월의 소녀 5화가 시작됩니다. 오케이, 상태. 라디오 드라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드라마. 아나운서야 뭐야는 뭐야? 예전에 드래곤 라자라는 판타의 소설을 라디오 드라마로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방송국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 되게 제가 어릴 때였어요. 차 있어요. 그거를 찾아 들었어요. 좀 할 데가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 환경 되게 좋지 않아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네.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드래곤 라자 오랜만이죠, 여러분. 굉장히 좋은데. 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매장에 가서 먹을 때 왜? 먹다가 반쯤 네. 먹은 다음에 나갈 때 또 일회용품에 받아 가야 돼요. 훔쳐갔나 봐요. 아~ 말하자면 머그잔과 일회용품을 두 번 쓰게 되는 거죠. 네네. 오늘 좀 어제는 일회용품에 풀리더라. 약간 그거는 처음부터 그냥 고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텀블러는 많고 자주 쓰는데요. 텀블러의 먹는 맛과 또 다르더라고요. 지상파 방송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선배님은 다 어제 설명 드렸나 이거? 아, 네. 3, 2, 1. 숙보. SNS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사진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게시물에 호응을 주러 자존감 상승. SNS의 인싸력이 곧 자존감이다. 멘트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1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SNS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사진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게시물에 호응할수록 자신감, 자존감 상승. SNS 인싸력이 곧 자존감이다. SNS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인싸력을 뽐낼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싸력을 뽐내는 도구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아싸력도 뽐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아무튼 그냥 개인 아카이브용, 개인 저장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얘기했던 것을 계속 되는 분들도 있고 자유죠 뭐, 하든 안 하든, 그죠? 자,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퍼거슨 감독은 SNS는 시간 낭비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약간 와전되면서 더 띵언이 됐습니다. 예. 자, 오늘은 지난주 2.14 대참사를 일으킨 그 코너죠. 개편하면서 목요일로 옮겨온 베스트 10 이서구 기자와 함께 꿀잼 보정하는 코너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던 분들 한 주만 더 들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갑니다.
배성재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시간 맞춰 들어와서 채팅창에 이런저런 의견들 던져주세요. 채팅창에 지난주 참사 때문에 사람 줄어든 거 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접속자가 좀 적긴 하네요. 그래요. 자, 선물 소개해드리죠. 이럴수가. 왁스피가 너무 떨어졌네. 해서 숙박 및 워터파크 이용권을 판매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참 사람들 그 인내심 없어. 판죽을 했다고. 네. 광고 전 멘트입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태는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 치킨, 지프코리아, 난닝구닷컴,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현대자동차 그룹,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코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이 코너, 지난주 코너 살리기 위해서 고인물 접속자분들이 엄청 노력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참사.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214 대참사를 함께한 동지 이서구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지난주에 밸런타인데이 생방송, 그야말로 베텐 개국 이래 최악 수준의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언급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넘어가게? 그건 베텐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고 그런 거 없고. 그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왁서구 에디터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 저희 잘못이고 제 잘못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날 차 사고도 좀 났었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네. 그래서 제가 그 잠자기 전에 사주를 봤어요. 네. 오늘의 운세를 봤어요. 네. 오늘과의 운세가 어땠냐 했더니 운세에 정확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간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그거 되게 좋아요. 뭐요? 어느 정말 운수가 안 좋았던 날에 그날의 사주를 검색한 다음에 네. 가장 잘 맞춘 그 사주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신뢰하고 이제 쓰긴 쓰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소름 돋게 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오늘은 인간성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좋다. 플러스 오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오, 그렇지 않을 경우. 네. 그래서 제가 반성했어요. 저도 알려주세요. 반성하고 제가 좀 더 인간적으로 우리 막내 작가 끄덕끄덕하는 이유는. 자, 아무튼. 근데 또, 거기 운세라는 것은, 글자 한두 개가 이제 눈에 들어오면 그걸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그런, 역술적인 부분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런 건 사실 거의, 참고로 안 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그날 방송 끝나고 스튜디오에 가방을 놓고 와서 다시 올라왔다고. 네, 저는 뭐, 그냥 뭐, 멘붕도 아니고 그냥 실수. 그냥 저의. 간단한 실수였어요. 자주 해요, 저는. 그래서. 네. 존박의 뮤직하이 팀에서 예의 바른 왁서구 기자였다고 칭찬하는 이유는 뭐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를 잘 모를 거라는 가정하에 놀라실까봐, 이렇게 막, 창밖에서 마임으로 좀 저를 이렇게 설명도 하고 좀 그렇게 했었던. 마임으로 본인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 안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 아. 제가 막 이유 없이 난입하려는 게 아니고. 아, 죄송한데 더 무서운 것 같거든요. 예. 왁서구 얼굴을 모르면 네. 그분들이 전혀 모르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음침한 얼굴로 나는 이 스튜디오에 원하는 것이다. 자, 경찰 신고 안 한 게 다행이고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 네. 저도 그날 경찰서 사고 때문에 갔었는데 왁서구 에디터랑 만날 뻔했군요. 아, 그래요. 최대사양의 나는 이직을 원한다. 최대사양의 나는 하차를 원한다. 아니에요. 자, 그렇군요. 아무튼 다시 한번 정중하게 214 사태 저희 베텐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002님, 배형과 왁형 사적으로도 연락하나요? 얘기 들어보면 배형은 이말년 소혜 씨랑 계속 연락하는 것 같던데. 애매한 질문이네요. 그렇군요. 예. 채팅방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얘기를 용건에 따른 얘기를 나누는데 사적으로 뭐 안 하죠. 아니, 명절 때 네. 인사하고 네. 생일 때 인사하고 뭐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길고 딥한 토크를 나누는데 그렇죠. 뭐 일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하긴 합니다. 네네네. 네. 만약에 뭔가 더 원하시면 저 인터넷 괴담 같은 거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보내드릴 수 있어요. 아니 괜찮고요. 채팅창에 네. 둘이 비즈니스 관계죠라고 하신 분 있는데 죄송한데 그런 괴담을 왜 보내시죠? 더 무서운데요? 무서운 거 읽으면 재밌죠. 오늘 호러 특집인가요? 자, 예전에 왁스업 에디터가 저한테 형님 올해부터는 말 놔주세요라고 신년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다 서구야 이렇게 놨었는데 그러고서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다가 돌아와서 또 베테는 카메라 앞에서는 존댓말을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존댓말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아 그냥 잊어버리셨구나 하고 뭐 상관없지 이러고 알았습니다.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베테니 생녹방을 할 때 인방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게스트와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베디는 항상 존댓말을 쓰더라 라고 했는데 이말년 작가도 그렇고 왁서호 기자도 그렇고 말을 놓으라고 했는데 놨다가 까먹고 다시 돌아간 경우들이 예, 있습니다. 제가 정중한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존대 이유 이퀄 철저한 선긋기라고 하신 분인데 아닙니다. 자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시작해보겠습니다.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합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온열 크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월드컵의 소중함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만큼 재미있는 주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성재형이 왁서우 위에 존대하는 건 자르기 좋기 때문이라고 하신 분인데 아닙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이번 주제는 한국 영화 최강 캐릭터 월드컵입니다. 아. 한국 영화 속 8명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 단 하나를 정해볼 건데요. 네. 단 이 조건이 무기나 소품 없이 맨몸 타격 액션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하. 네, 영화 친구에 나오는 이제 이준섭 이 캐릭터는 칼잡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말죽거리 잔혹사의 현수는 쌍절곤을 주 무기로 활용하니까 또 제외를 했고 극한직업처럼 아주 최근 영화는 스포일러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아, 쉽게 말하면 맨손캐. 그렇죠. 예, 맨손 캐릭터들만 고르는 거고 근데 여기 지금 후보에 오른 사람들 중에서도 연장이 필수인 사람들이 몇 명 있네요. 연장... 예.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천천히 보면은 맨손 격투신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긴 해. 그러다가 이제 좀 임팩트 있는 신에서 연장을 쥐게 되죠. 네. 이 캐릭터들이.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새롭게 조별리그 제도를 도입합니다. 8명의 후보는 각각 4명씩 A조, B조로 나뉘게 되고요. 각 조의 1, 2위가 4강에 진출해서 다른 조의 1, 2위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총 5번의 경기가 펼쳐지겠죠. 그렇죠. 네, 조별리그는 조금 다르게 맞대결 구도가 아니라 네. 그냥 한꺼번에 싸움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캐릭터를 소개하면서 해당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중간중간에 아, 왜 스포하냐? 예, 그런 얘기는 듣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로얄 럼블 방식과 월드컵 방식을 저희가 합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캐릭터들이 8강에 들었는지 이서구 기자가 후보를 발표합니다. 한국 영화 최강 캐릭터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입니다. 후보 1, 범죄도시의 마석도. 후보 2, 용의자의 지동철. 후보 3, 올드보이의 오대수. 후보 4, 비트의 이민.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아저씨의 차태식. 후보 6, 해바라기의 오태식. 후보 7, 황해의 면정학. 후보 8, 싸움의 기술의 오판수. 하하, 이름들이 다 네. 살짝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싸움을 잘하는 분들은 그런 공통점이 있었군요. 후보에 없어서 아쉬운 캐릭터가 있습니까? 저는 달콤한 인생의 선우, 이병헌. 아.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보고 아 내가 반드시 아이고 차 이름 언급할 뻔했네. 그 차를 삼성 차를 사고 말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죠. 차 이름을 언급할 뻔했고 삼성은 왜 언급하는 거죠? 아 맞네. 죄송합니다. 그 차를 모델명만 생각하느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왁서 게이트 항상 그 2군에 머물러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저도 그 달콤한 인생에 이병헌 씨 캐릭터가 너무 멋있고 네. 또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 한남대교 격투신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열쇠 던지는 것까지 마무리. 이렇게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불량하게 운전을 한 사람은 이렇게 응징을 해야 속이 상하는구나. 예.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비열한 거리에 조인성 씨, 그 김병두 캐릭터를 추천하신 분들도 있는데 강하죠. 예.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투표를 했어요. 이번 주도 본방송에 앞서서 베스타그램을 통해 의견을 받았는데 청취자 사전투표 속 순위는 1위가 범죄도시의 마석도 마동석씨 2위는 아저씨의 차태식 원빈 그리고 꼴찌가 용의자의 지동철이었습니다. 아야. 왜요? 그냥 너무 이거는 그냥 강함을 따진 게 아니라 네. 이 투표는 인기도예요. 인기도. 인기도 흥행과 인기도 약간 이런 지표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강함에 아니, 대해서 정말 아 저도 사실 이 8강이 딱 뜨길래 이걸 보는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용의자의 공유씨 캐릭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할 수가 있어요? 제 유일하게 다 본 영화들인데 유일하게 용의자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다시 보고 왔는데 겁났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인간 병기예요. 그냥 그리고 흥행이 네. 네. 실패하지 않았어요. 흥행 엄청 터졌어요. 뭐 500만 가까이 됐어요. 그런가요? 예. 이게 엄청 그 북한 공작원 네. 관련 3부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쇼박스에서 만든. 아 그런가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터졌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는 뭐 엄청 세고요. 자 어쨌든 하지만 이제 어떤 캐릭터에 대한 매력도 예 선호도 이런 것들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가볼까요? 맨몸 타격 액션 기준 한국 영화 최강 캐릭터 월드컵 A조 대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얄 럼블 방식입니다. A조 조별리그 가볼까요? 네 후보 1 범죄도시 마석도 네. 2010년 10월에 개봉한 영화죠. 네. 이게 서울 금천구 경찰서 강력 1팀 형사입니다. 좀 뭔가 한 방이죠 전형적인 싸기 한 방에 이렇게 넉다운을 시켜버리는 네. 파괴력 피지컬 그렇죠. 딱이 한 방에 넉다운 시키는 게 초반 범죄자 쓰러뜨릴 때도 나오고 네. 중간에 이제 더 조직에서 그 뭐 지하 룸사롱 같은 데서 네. 마동석 씨보다 훨씬 더 피지컬이 큰 어떤 건달을 한 방에 또 그렇죠. 딱이 아니었지만 쓰러뜨리는 것이 이제 엄청 이게 타격감이 있어요. 이게 정타 한 방으로 그냥 네. 이렇게 끝냈죠. 그야말로 원펀맨이죠. 네. 찬성 의견 있습니까?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조폭을 한 방에 잠재우고 이거죠. 장첸이 휘들은 화분과 소화기를 맞고도 휘청거릴 뿐 절대 다운되지 않았음. 파워 맷집 최강급. 네. 솔로인 마석도에겐 제약도 약점도 거리낄 것도 없다. 나도 아직 싱글이야. 아, 이 기본적으로 싸움을 할 때 그 캐릭터가 어느 정도 선호도를 얻으려면 트래시 토크에 능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사전에 네. 이렇게 주고받는 드립력, 티키타카력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어야. 그냥 싸움만 잘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싸움만 잘하면 왠지 언젠가는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깐족깐족 드립력 수비력이 좋으면 특히나 매력도도 높아지고 은근히 이길 것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마동석 씨는 특히 이 영화 내내 위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나 붙으면 거의 전승. 뭐 나오시는 모든 영화의 대강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걸어다니는 재앙. 네. 이런 느낌. 아, 채팅창에 싱글이니까 일단 우승 주자고 싶은데. 아, 첫 번째 후보가 바로 우승입니까? 싱글. 예. 이게 워낙 세죠. 반대 의견 있습니까? 공무원이라서 싸움에 제약이 있다. 직업이 유일한 족쇄. 이게 디테일하게 정말로 붙는다는 가정하에선 이것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조건이 될 수 있죠. 그 공무원 신분으로 싸움을 이렇게 하면 되나? 뭐 그렇죠. 이런 느낌. 뭔가 이제 정타를 꽂는 것을 망설일 것이다. 범죄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네. 이런 가정 할 수 있죠. 그렇죠. 어쨌든 최강 빌런이었던 그 장첸. 윤계상 씨가 이제 좀 센 공격을 해올 때도 그 수비 당할 때 표정이 있어요.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이런 표정.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유의. 파리 잡듯이 이렇게 내리친 다음 네. 기절시키고. 아, 예. 보통 그 최강 빌런과 마지막 끝판 싸움을 벌일 때는 네. 상대방과 내가 거의 비슷한
상처를 입어가야 긴장감도 있고, 예. 나중에 이제 이겼을 때 쾌감도 큰데, 이 마노모스는, 아, 따가워! 아, 따가워! 뭐 이런 느낌이 나서 좀 특이한. 되게 특이했죠. 결승전이었던 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후보. 네, 후보 2, 용의자의 지동철. 예. 아, 2014년 영화죠. 이게 이제 공유님이 배역을 맡으셨고, 네. 북한 최정예 부대, 룡강부대 출신 특수요원입니다. 이 아내와 딸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싸우는 내용인데, 네. 뭐, 정말 이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판타지스럽게 그 무용이 그려졌는지. 네. 자, 찬성 의견. 사형시키는데 마음대로 어깨 탈골시키고 다시 끼어 맞춘다. 저격총도 그냥 피한다. 보셨어? 보셨죠? 아니, 그냥 어깨를 딱 껴요, 그냥. 네. 그게 사실 이 지동철 캐릭터 가장 지독스럽게 느껴졌던 네. 그 부분이죠. 양팔이 결박당해 있는데 우드득하고 본인 어깨를 네. 잡아 빼서 사실 사람들 다 어떻게 막 이렇게 되는 그쵸. 그런 킬링 파티였습니다. 다음은요. 헝그리 정신.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맨손으로 절벽을 오르는 담력. 겁이 없는 자. 승리한다. 그렇죠. 네, 겁도 없죠. 반대 의견이 뭡니까? 안 잘생긴 척 얼굴에 검댕이를 잔뜩 묻혔는데도 잘생겨서 뭔가 기분이 나쁘다. 그렇죠. 네. 아, 뭔가 굶고 좀 힘들게 네. 여기까지 왔다는 듯한 표정을 보여주지만 사람 자체가 너무 멋있어. 고생을 했는데 네. 모델처럼 말랐어요. 고생을 했는데 왜 이런 멋진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요. 고생한 몸이야. 반대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것 같은 게 박해순 씨죠? 그렇죠. 예, 좋은, 예, 좋은 캐릭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네. 남한 쪽의 이 기무사, 네. 기무사, 대령이라고 봐야 되죠. 거기가 더 험악하게 살아온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예. 자, 세 번째 후보. 네, 올드보이의 오대수입니다. 최민식 선생님이 예. 하셨던. 평범한 30대 셀러리맨이었으나 사설 감옥에 납치되면서 15년간 이게 싸움의 기술을 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만두만 섀도우 먹으면서. 복싱을 막 하면서 네. 네. 그리고 찬성 의견 15년 동안 만두만 먹고 가둬놓았는데 그 분노 게이지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 다른 후보들은 골고루 그래도 잘 먹었더라. 제일 인상적인 액션씬이 망치 들고 싸운 롱테이크 액션이기 때문에 연장을 썼기 때문에 다소 묻히는 경향이 있지만 집벽에다 주먹질하면서 키운 주먹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 핵심적인 대사가 그거죠.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불량배들과 싸움을 했는데 네. 다 이제 펀치에 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됐다. 네. 생각했던 대로 된다. 이거 반대 의견은 뭡니까? 사실 알고 보면 15년 동안 이미지 트레이닝 한 게 전부다. 라는 말이 있죠.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네. 예. 자, 오대수 후보에 대해서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라,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그렇군요.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드래곤볼에 나오는. 아, 장첸과 싸웠으면 졌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채팅창에 이오프님, 팩트. 영화에서 문성이 형한테 무기 써서 이긴다. 그렇죠. 김병옥 씨. 네. 예. 그게 이 영화인가요? 이 영화. 너무 자연스럽게. 금자씨 아닌가? 아니요. 그, 배우 김병 선생님이. 예. 유지태님의 보디가드로 나와요. 아, 맞다. 하얀 머리. 하얀 머리로 이렇게 염색을 하셔서. 그건 도구 썼어요. 어떻게 신기하게 그 영화 보면 유지태가 네. 더 강할 것 같은데. 김병 선생님이 보디가드에서 좀 신기한데, 책으로 보면. 근데 이제. 가위 썼어요. 네. 예. 가위도 쓰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뭔가 못 이겼죠? 그렇죠. 완벽하게 오대수가 완패해요. 여기저기 던져지면서. 그렇죠. 자, A조의 마지막 후보. 네. 후보 4. 비트의 이민. 크아! 뭔가 강함 이전에 멋있어요. 강한 건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 소개해 주시죠. 네. 전학 갔다 옥상에 불려가서 학교를 평정하고 성인이 된 후 여자친구와 친구들 때문에 방황하는 청춘. 정우성. 네. 97년 개봉작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화 자체는 거의 94년, 95년부터 시작된. 네, 사실 옛날 만화예요. 찬성 의견. 오토바이를 양손 놓고 타잖아요. 그러다가 빵빵 경적 울리면 다시 슝 차를 피하는 여유와 스피드까지 갖췄습니다. 이건 뭐 영화적 표현이고 네. 싸운 건 관련 없죠. 네. 두 번째는 17-1로 싸워서 이기는 환규를 이긴 게 이민 아닙니까? 7명은 껌이죠. 아... 이게 하지만 이게 어폐가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환규가 영화 기억하시죠? 환규가 17-1을 이기지 않았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야
민에게 진 후에 내가 17대 1도 이긴 사람인데 뭐 내가 너 봐준 그 17대 1 이기는 허리를 살짝 삐끗해서 너에게 졌을 뿐이다. 이거는 허세요, 허세. 환규.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사실 그냥 이제 입이 트래시토크에 능한 스타일이고. 그렇죠. 전설적인 트래시토크죠? 네. 네. 그 이상을 보여준 영화 캐릭터는 없었습니다. 아, 너무 잘 까불어요. 너무 맛있게 까불죠. 네, 싸움 전, 사전, 그, 에피타이저 트래시토크로는 임창정 씨 이 환규 캐릭터가 영화사의 길이 남을 캐릭터죠.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욕설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재현할 수는 없고. 자, 반대 의견은 뭔가요? 여친도 있고 친구도 있다.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아웃. 강함과 아무 상관없는 스십이네요. 여친이 그 고소영 씨였죠? 그렇죠. 네. 이게 학원 앞에서 나오는 고소영님을 이제 옷 오토바이로 이렇게 딱 하면서 헬멧을 벗는 그 씬에서 진짜 와 정말 이렇게 잘생길 수 있구나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로미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고소영 씨였고 자, 네 후보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둘 선정은 2부에 할까요? 시간상 네. 어떻게 그 선정은 선정하고서는 2부로 넘겨 선정하고 2부로 간다고? 네. 너무 짧은데 그러면? 소개만 하고 20, 싸움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원래는 기조까지 다 하고 이제 넘으려고 빨리.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A조는 뽑고 넘겨야 된다는 거지. 뽑는다고? 네. 1, 2위 각자 정리. 자, 1, 2위도 정리. 2부 시간이 어때? 코로나 시간이 없죠? 지금 오늘 짤릴 거 거의 없거든요. 상품명 빼고 29분이 넘어 30분 됐을 거예요. 그냥 그 2부에 해야 되나? 2부로 넘겨도 돼? 설명했으니까 2부로 하고 어차피 이 설명이 긴 거라서 근데 재미요소는 사실은 둘이 이제 토크가 재미니까 2부로 가서 할게요. 그래? 네네. 앞에 들려드리면서 할게요. 네. 그렇어요. 그렇습니다. 로미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고소영 씨. 2조로 가도 될 것 같잖아요. 어? 2조치다. 아, 일단 해보고. 해보고. 자, 마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만 있어봐. 근데 4강도 해야 되지 참. 그러니까. 아니 로얄 럼블 소개하다가 시간이 다 먹었네. 앞에 토크를 앞에 토크를 빼면 그냥 찬성 반대 의견을 하나씩만 하고 소개는 대충 넘어가고 빨리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그지. 네. 애매하게 1.5주치라고 하시고 서구한테 너희들 왜 그러냐 라고 하시고 서구 형 이렇게 된 거 한 달만 쉬고 오자. 왜 그 결론이 그게 되는 거야? 1분 끝나네요. 이 어쨌든 2부에서 해야 돼요. 지금 잘릴 게 없어. 2부 일단 넘긴 다음에 일단 마인트만 그럼 B조는 짧게 갑시다. 네네. 네. 하나씩만 찬성 의견. 네. 네. 소개도 짧게. 네. 자, 그럴게요. 자, A조 네 후보를 소개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단, 2부에, 누가 A조에서 1, 2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디어 천 가득 후 2부에 뵙죠. 한 명씩 한번 뽑아서 결승하자고? 그럼 싸움이 치열해야 되는데 싸움을 하나도 안 했어. 아, 가만있어봐. 근데 4. 그 순위도 정해주셔야 된 거 아시죠? 순위까지는 안 했어요. 아니 오늘은 그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올려놓고 그냥 섞어서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한 시간이 짧아. 아니 소개 작업이 너무 교양적이니까 그냥 바로 싸움으로 가버렸어. 가버리면 어떨까? 근데 소개 소개를 아주 내용 자체가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얘 캐릭터를 하면서 나오는 것 때문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봅시다. 네. 네. 들어갈게요. 네. 자, 2부 시작됐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영화 최강 맨손 캐릭터 월드컵입니다. 최강 캐릭터 과연 어떤 선수가 될지 지금 일단 A조에는
범죄도시의 마동석 씨, 용의자의 공유 씨, 그리고 올드보이의 최민식 씨, 그리고 비트의 정우성 씨, 이렇게 A조가 소개됐는데, 이 중에서 두 후보가 4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뽑겠어요? 맨손 파이트 기준이고, 네. 사실 이제 다, 그 각자의 영화에서는 강력하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들의 무용 이전에 상대에서 괴멸시키는 적이, 빌런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빌런. 그걸 생각했을 때, 일단 용의자 지동철, 공유 씨는 압도적 1위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범죄도시, 올드보이, 비트, 이 적들을 생각해보면, 건달, 아니면 뭐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 정도겠죠. 근데 비트에서도 조직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올드보이도 건달 조직과 싸우고, 범죄도시도 건달 조직과 싸우죠. 용의자는 국가기관이랑 싸워요. 한국 국가기관. 그것도 그 영화 안에서 기무사랑 검경이랑 특수부대랑 다 합쳐진 뭔가 가상의 군사 집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지동철 하나 잡으려고 네. 이 국가기관을 상대하고 무찌르는데 이거 압도적 국가기관을 상대로 할 때는 뭐 정무적인 부분도 있고 네.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싸움 그런 그다음에 이제 여론전 뭐 여러 가지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그건 너무 거대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백병전, 육박전, 그죠? 육박 맨손 싸움입니다. 네, 맨손 싸움. 지동철, 공유 씨는 거의 총으로 싸웁니다. 아,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하철 파이트 씬 안 보셨? 봤어요. 네. 네. 지하철 파이트 씬만 봐도. 하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의존도를 갖고 있느냐를 저는 보고 싶거든요. 네. 네. 무기에 대한 믿음. 결국 마지막에 모든 걸 해결하는 건 무기예요. 네. 예. 맨손 싸움은 무기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예. 하지만 추구하는 세계관 자체가 무기 위주입니다. 네. 하지만 나머지 셋은 그렇지 않아요. 올드보이 오데스 뭐 망치 없지만 복싱으로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고 마동석 씨는 그야말로 피지컬이 전부죠. 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의 이민. 저는 이걸 이미 만화부터 봤기 때문에 네. 이 캐릭터는 한국 모든 창작물 역대 맨손 싸움으로는 최강이다. 제가 스포일러에서 이렇게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이민을 어떻게 가랑찬게 이민을 올리시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살짝 스포를 하면은 이민은 이 나머지 이 셋은 조폭들을 무찌르거든요. 네. 이민은 조폭한테 어떻게 되죠? 정렬이 전사하죠. 영화에서는 전사합니다만 이기지도 못해요. 심지어 제가 이 비트 영화 참 좋아하는데 잘생긴 얼굴뿐 이 영화가 유일하게 원작을 망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화 원작에서 이민은 그냥 사라져요. 예. 영화 속에서 조폭이라는 건 이제 주인공이 단양인이 뛰어넘는 어떤 장애물과 벽 건데 거기 앞에서 벽도 못 넘고 김성수 감독님이 이 비트의 이민 여기서 약간의 그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민이라는 캐릭터는 만화에 나온 대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는 미니의 싸움 실력에 대해선 신앙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세상을 원래 이렇게 올해 뭐 어린애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어린애로 받아들여서 싸움을 붙은 온갖 조직폭력배와 건달들이 다 이민에게 원터치라 그러죠? 1대1 싸움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지죠. 그리고 이 유일하게 여기서 비트만 무기 없이 싸우는 맨손 싸움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야, 철학이 있죠. 네. 철학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맨손 싸움에 대한 철학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기술로 능한가 하면은 그것도 참 없어요. 협소해요. 이게 종합격 투기 룰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민 같은 경우에는 펀치와 킥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빠져있어요. 뭐요? 그래플링, 관절기, 테이크다운을 유도할 수 있는 레슬링. 아닙니다. 지동철, 용의자의 지동철을 보면은 이거는 뭐 거의 뭐 경락 마사지예요. 그냥 이제 웬만한 조직폭력배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관절 하나 꺾어주고 그냥 한 4명은 그렇게 꺽꺽꺽꺽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비트의 이민 캐릭터의 약간의 빌런성으로 접근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전갈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조직폭력죄 우두머리급이고 네. 나이트클럽들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대장급인데 그가 관절에 대한 그 기술이 강해요. 그래서 이 별명도 전갈로 붙어있고 그렇죠. 근데 이민에게 한번 이깁니다. 그걸로.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약간 봐준 거였어요. 나중에 그가 관절에 절대 공격할 수 없게 빠른 공격으로 연타 공격이 들어가니까 전갈이 바로 은퇴식을 치를 뻔했어요. 그거는 이제 전갈 씨가 관절기 기술이 능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도저도 아닌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왁스오그 에디터랑 저랑 네. 하나씩 A조에서 고릅시다. 네. 하나씩 고려서 둘 올리면 되겠죠? 아, 평화롭네요. 네. 네. 저는 그
정말 아쉽지만 마동석 씨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피지컬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도 좀 아쉽긴 네. 해요. 그래서 저의 머스트 픽은 이제 마석도 범죄도시 마석도 용의자 신동철 이렇게 올리는 거였는데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살려야 한다면 네. 용의자 신동철입니다. 관절기의 신이에요. 심지어 자기 관절을 넣었다 뺐다까지. 옥소 에디터는 항상 청취자들의 트렌드와 반대로 가죠. 아 근데 이게 팩트 중심으로 저는 거의 블랙벨트죠. 주짓수로 치면. 채팅창에 님들 물리 안 배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동철과 이민 두 캐릭터를 4강에 진출시키겠습니다. 결론이 좀 허무한가요? 이민을 뺐어야 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그 최민식 오대수 캐릭터는 언급조차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15년 돼요. 동안 네. 예. 가상 파이트, 섀도우 복싱만 해가지고 어떻게 실전 싸움에서. 그러니까요. 예. 망치가 있었기에. 물론 영화사의 격투씬만으로 치면 영화사의 올드보이 그 일대다 싸움은 네. 영화사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싸움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네. 후보 5. 아저씨의 차태시. 네. 네, 그렇죠. 전당포호를 운영 중인 전직 특수요원. 찬성의견. 제일 탄탄하게 정신 훈련을 받은 차태식. 사람 죽이기 위한 특공 무술을 배운 만큼 맨몸 싸움 최강 캐릭터다. 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총이 없으면 마지막 한 발을 못 써서 악당을 마무리할 수 없다. 아, 총과 칼을 많이 쓰죠? 그렇죠.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 많이 안 나오긴 했죠. 근데 제일 유명한 장면이 이제 목욕탕 싸움씬 전에 맨손 싸움이 꽤 나옵니다, 그래도.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일단, 아저씨의 차태식 싸움 장면 자체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아, 정말 좋아요. 저 예. 그 장면만 이렇게 자주 돌려봐요.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6, 해바라기의 오태식. 정말 좋은 영화예요. 이것도. 네. 돌려보게 돼요. 지방 소도시에서 미친 개로 이름을 날렸던 지역 조폭들도 건들지 못했던 강한 건달. 그렇죠. 자, 찬성 의견. 피도 칼도 무서워하지 않는 미친 개. 마지막 장면 대사 외우고 계신 분들 많지 않나요?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까 달겨받아라. 자, 그리고 반대 의견. 마지막 씬에서 싸움 실력을 처음 보여주고 이건 사실 기술보다는 분노에 가깝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좀비 모드죠. 네. 저는 이게 2006년작이고 엄청나게 패러디가 많이 됐지만 네. 실질적으로 본 건 작년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끝까지 안 싸우는 거예요. 언제 싸운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데 끝에 싸우더라고요. 네. 좀 기다리는데 힘들었다. 그 끝장면이 너무 좋아요. 네. 네. 다음 후보. 후보 7. 황해의 면정학. 그렇죠. 사람 목숨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연변의 조직폭력배 두목.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은 아니죠. 그렇죠. 네, 중국 사람이고. 네. 찬성 의견. 훈련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 날것의 액션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다가 폭발하지 않고 담담한 모습이 더 무섭다. 아, 이게 맷집이 굉장하죠. 무서워요. 예. 자, 반대 의견. 도가니 뼈 들고 다니는 거 반칙 아닌가요? 네. 사실 연장, 뭐 도끼, 뼈다귀 네.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썼던 그래서 맨몸 타격이 언제 있었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네. 뭔가 분명한 맨몸 타격 씬은 제가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네. 다음 후보. 후보 8. 싸움의 기술의 오판수. 백윤식 선생님이 했던 독서실 특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설적인 싸움 실력으로 전국을 제패했던 싸움의 고수. 네. 네. 자, 찬성 의견. 가장 현실성이 높은 싸움권이자 최고의 스승이다. 심지어 후보 중 유일하게 유머까지 갖췄다. 다른 후보들이 화병 나서 빈틈이 생기는 순간 원샷 원킬 할 듯. 그리고 반대 의견. 여유 부리시다가 강력한 한방 맞고 KO 당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다. 나만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희귀도 비슷하고 캐릭터의 그 발성도 비슷해서 그런지 가끔 평경장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왠지 그 당할 것 같고. 네. 반대 의견이 전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잘 생각해보면은 순식간에 제압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 80%가 선방이라고 하죠. 먼저 선제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제압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잘 돌이켜보면. 네. 싸움 잘하는 평경장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그냥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죠. 그렇죠. 평경장이 여기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채팅창에 이 정도 무천도사 캐릭터라고. 네. 손오공은 누굽니까, 그러면? 네. 크리링은 누구고. 아, 무천도사 하니까 왠지 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네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저씨, 해바라기, 황해, 싸움의 기술. 아 보니까 태식이가 둘 있네요. 그렇죠. 차태식, 오태식. 예, 차태식, 오태식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이거는 차태식이죠. 원빈 씨. 네, 원빈 씨, 차태식 이 훨씬 일단은 오태식 같은 경우에는 액션씬이 많이 안 나옵니다. 검증할 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카운트할 때 항상 네. 그 사람이 맞을 때 어떤가 그렇죠. 보는 건데 해바라기 오태식은 중간에 좀 맞아요. 아 그렇죠. 네, 좀 허무합니다. 네. 아니 싸움을 좋게 잘한다더니 사실 저는 그 전투력 소문을 듣고 이 영화를 본 거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좀 허무했다. 이게 이제 단신으로 이름도 같고 단신으로 조직을 괴멸시킨다는 이 설정도 같은데 이게 마지막에 조직을 괴멸시킨 후 이들의 상태가 어떻느냐 했을 때 오태식은 상처투성이에요. 네. 뭐 완전히 그냥 본인도 완전히 그냥 누더기가 돼 있는데 네. 아 깔끔하죠 차태식은 상태가. 네. 채팅창에 아저씨 차태식은 선출이 안 된다고. 지금 이게 선출 비선출 남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오픈이 오태식은 대사 때문에 고평가됐다. 네. 속이 후련했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 최강 캐릭터급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빌런이 누구인가 빌런의 강함으로 추천을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자 그러면 해바라기에 나오는 상대 조직은 그 조판수 패거리예요 지역 거물 김병옥 씨죠 네. 또 김병옥 씨네요 네. 그 조판수 패거리라는 이제 지역 거물 건달인데 좀 정계에 진출하려는 건달이고 이 아저씨에 나오는 건달은 만석 종석 형제 패거리예요 김희원 씨 네 이 둘의 전투력은 비슷한데 만석 종석 형제 패거리에는 람로안이 있어요. 외국인 용병. 용병. 람로안이 강해요. 강. 람로안이 하나만으로도 조판수 패거리를 정리할 수 있어요. 강하기도 하고 약간 용병인데 조금 네. 그 눈빛이 이상하죠. 그래서 좀 약간 적이지만 인정한다 그런 눈빛이었지 이상했나요 그게? 빌런인데 네. 원빈 씨를 중간중간 보는 눈빛이 네. 어? 좋아하나? 이거랑. 그게 아니죠. 와, CG다! 이런 느낌이랑. 약간 그, 어쨌든 리스펙트가 있어가지고. 그쵸, 이제 막 적이지만 인정한다지. 그냥 좋아하나? 였나요, 네, 그게? 그래서 좀 나중에 과연 저 용병이 네. 과연 상대가 될 것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아무튼, 일단 빌런만 봐도 해바라기의 네. 최강 빌런이 김명욱 씨인데 지금 여기 올드보이에 그 세컨드 수준에 있었던 빌런 그렇게 그렇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오태식은 대사로 네, 그렇죠. 생각한다. 남로안부터 넘고 와라. 네. 그다음에 저는 그 면정학. 아 면정학. 과연 이 사람 이 캐릭터에게 도끼나 족발을 빼면 빼다기가 없었을 때 네. 이 사람이 과연 강할 것인가? 그렇죠. 생각해보면 엄청 강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저도 네. 정말. 저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이 캐릭터는 식인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언제? 저도 진짜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예. 고개만 숙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맨몸으로 싸우지만 자기 뼈라도 빼서 결국은 내가 끔살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뭐랄까 도망치면 못 잡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뒤뚱거리면서. 실제로 절죠. 다리를.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말 판타지 같은 설정으로 생각해보면 아웃복서 스타일로 플리커 잽으로 공략한다면 왠지 쉽게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족발 가격이 올라가서 면정학은 더 이상 뼈를 쓸 수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일단 무섭다. 무서워요. 근데 이 넷 중에 압도적으로 네. 면정학이 무섭어요. 네, 말대꾸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저는 이 8명 중에서 네. 면정학이에요. 네. 아무튼 그 김윤석 씨가 워낙 연기를 무섭게 해가지고 네. 이 캐릭터는 눈만 마주쳐도 정말 오금이 저릴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싸움의 기술 오판수 캐릭터는 또 반대죠. 약간 계속 평경장이 겹쳐보여서 예. 그리고 은근히 싸움 신이지만 연장을 좀 씁니다. 쓰죠. 예. 이게 뭐 나무 젓가락을 그 자리에서 꺾는다든지 약간 이게 실생활 동전을 던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실생활의 소도구를 응용하죠. 펜, 네. 동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의외로 활용하는 스타일이라 실전 싸움에는 강하긴 하지만 맨몸 싸움이라는 올림픽 룰을 적용하면 네. 과연 또 좀 이 넷 중에 가장 연로하시죠? 근데 이게 완력 나 연로하지만 완력이 대단하긴 해요. 사람 팔을 나뭇가지 부러뜨리듯이 팍팍 꺾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아 채팅창에 아귀랑 평경장의 싸움이라고. 아 그러네요. 면정학 아귀, 오판수 평경장.
근데 오판수 선생님이 제압하는 그 적들이 거의 건달도 아니고 거의 뭐 고등학생들이에요. 이렇게 그 지역의 불량 학생들. 이게 그 거기가 지역이 습해서 그런지 나시티를 많이 입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근데 근육도 이렇게 썩 없고 팔이 그냥 하얗고 통통한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리 강해 보이지 않아요. 제압은 확실하게 잘했는데 빌런들이 좀 약하다 확실히. 네. 자, 박스 오브 픽. 저는 1위 차태식, 2위 면정학으로 놓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모태식 면정학이 있었는데 이 둘 중에서는 면정학이 뭔가 두려워요. 채팅창도 그 싸움의 기술 백윤식 씨는 고등부리그에서 우승했을 뿐이다. 네. 뭐, 사실 전설인데. 아, 영화에서 보여진 부분이 고등부 싸움이라. 네. 아,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 거죠. 아, 고등부가 뭔 얘기냐? 라고 허세 부리는 분들 있고. 얼마나 무서워, 못 이겨요. 노망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유스 대회에서 우승한 것 뿐이다.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그렇군요. 저는 일단 오태식 탈락. 네. 네, 해바라기 오태식. 그 다음에, 아저씨의 차태식은, 이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강한 대사가 있어요, 그죠? 뭐였죠? 이 훈련을 지켜본 누군가 구토를 하고 실신했다. 아, 그렇죠. 뭐 이런. 네, 너무 잔혹하여. 네, 신격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게, 경찰서에서 처음 탈출할 때, 네. 이 차태식의 진가가 처음 드러나던, 네. 아주 막 설렁탕 뒤엎어졌고 막 있죠? 그때는 맨몸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맨몸이어도 아저씨의 원빈 캐릭터는 극강이다. 네, 저는 면정학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치하는 거죠? 저랑? 그렇죠. 네. 네. 자! 아저씨 차태식, 황해 면정학, 4강 진출입니다. 자, 4강에 진출해서, 용의자 지동철 대 황해 면정학, 그리고 비트 이민 대 아저씨 차태식, 네. CG는 CG끼리, 그리고, 약간 그, 뭔가 북방 네 북방 북방 출신 네 캐릭터들끼리 4강에서 만났습니다. 네, 북싸움 남싸움. 예.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4강전 지동철 대 면정학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아 지동철은 북한 면정학은 이제 연변 그렇죠 조선족 중국이고요. 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면정학이 이중국적자를 이긴다고 하신 분 있네. 이중국적이 왜 이기는 거죠? 네 국적으로 승리하는 겁니까? 자. 어떻게 볼까요? 이거는 무조건 면정학은 거의 대지눈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대지눈이라고요? 네, 대지눈으로 올라왔어요. 뭐 족발도 빠지고 칼도 빠진 상태에서 별다 뭔가 위엄과 카리스마 외에는 별다른 무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면정학은 미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지동철의 강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석도가 경찰이잖아요. 지동철은 그 경찰이 속해 있는 수사본부를 무력으로 다대일 경찰을 제압하는 거 아니에요. 면정학은 2개국어가 가능해서 이길 거라고 하시면 있고 지동철도 그 북한 공작원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스파이로서의 기본 소양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물론 외국어, 트레시토크를 외국어로 할 건 아니죠? 네. 네. 자,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이제 벨트 같은 것들을 순식간에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기라고 할까요? 네. 그런 영리함도 갖췄죠. 지동철이. 근데 어쨌든 싸움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겪어봤지만 그 결기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만 네. 상대를 반드시 꺾고 말겠다. 네. 그런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이겨요. 그런 예. 고등 그 수단과 그러니까,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기겠다. 그게 이제 어린 아이들의 싸움이죠. 예. 뭔가 기세로 눌리지 않으면은 적어도 비등하게 가져가는. 근데 이런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면은 그런 기세보다는 이게 지능적인 플레이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형 면에서도 이게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긴 리치, 마른 몸 그리고 그 마른 몸에 최대한 붙을 만큼 붙은 근육 격투가들이 괜히 감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효율적, 그게 타극에 제일 효율적이니까. 효도르가 뭐 그렇게 감량을 합니까? 이제 체급에 따른 그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체급이 면정학은 거의 곰이에요. 근데 이제 예. 이제 효도르 같은 분의 몸은 붙을 만큼 붙은 근육에 타격을 상쇄하기 위해 지방을 덮은 경우면은 면정학의 몸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족발 많이 먹고 술 많이 먹은 몸이에요.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내복 입었던 몸 기억하시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항아리처럼 부푸는. 이게 효도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빵빵하잖아요. 네. 근육이 다 차 있어서 네, 완전히 다른 경우죠. 아 공유가 마지막에 연변 조직을 쓸어버린다고 저는 있는데. 솔직히 저는 아. 이 영화에서 하도 쓸어버린 곳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다 쓸어버리죠 그냥.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딸을 네. 찾으러 간 곳이 연변쯤이었죠. 맞아.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면정옥과 지동철의 싸움은 네. 용의자 황해 2 만들어도 네. 콜라보로 가능하다. 근데 그 영화는 그 연변 조직을 쓸어버리는 걸 담아주지도 않아요. 관객들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상을 해요. 아, 저 조직은 끝났구나. 문 닫고 들어갔는데 안에 면정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긴요. 그냥 끝나는 거죠. 면정학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전개. 면정학이 있는 방에 들어간 한국 조폭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죠? 그 면정학을 키우던 개는 전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잘 기르게 되겠죠. 공유 씨가 어딘가에 전화하는 다음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전화하죠? 네 사장한테 전화해봐. 이런 거. 아, 이거 거의 프레데터 대 에일리언이라고. 그리고 그 장면의 섬뜩함을 다시 한번 잘 복기를 해보면 황해에서 네. 솔직히 면정학 같은 경우에는 그 무서운 이유가 뭐 강함보다는 자기의 수족들을 먼저 칼바지로 보내버리는 그런 어떤 비정한 그런 면모가 곁들여져 있기에 더 무섭게 느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영화 클리셰로 구해야 할 딸이 있는 캐릭터가 무조건 이긴다. 아, 그런 게 리암 동철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오히려 면정학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알아요? 처자식이 있을지. 그 설명 별로 이렇게 처자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자기네 동네에서는 그래도 유지에 해당하는 위치고. 채팅창에 아 나도 모르게 오늘 집중했다고 하신 분 있는데 면정학 딸만 12명일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왁서구도 잃을 게 없으니 휴가 보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저는 잃을 게 많죠. 딸 부잣집 면정학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맞네. 네. 푸근해 보이세요. 면진사댁 셋째 딸 본 적 있다고 하신 분 있는데. 그리고 뭐 이제 이 둘의 무력이 비슷하다고 해도 이게 장기전으로 갔다고 쳐도. 그리고 제가 하나 짚을 게 있는데 네. 지동철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결박당했을 때 어깨를 부수고 빠져나오죠. 네. 어깨 탈구는 습관성이 돼요. 아, 습관성이. 그러면 사실 면정학처럼 뼈에 능한 사람은 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 이분은 제가 어깨를 빠져봐서 아는데 다리를 저세요. 면정학님은. 그런가요? 후반부에.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서 다리를 접니다. 어깨가 자주 빠지는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의 싸움. 어깨가 낫지 않을까요? 기동력을 이렇게까지 훼손당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용의자 지동철 결승 진출입니다. 제작진을 오랜만에 봤는데 다들 지쳐있었어요. 시간이 부족하네. 아, 채팅창, 야, 다음 방송 3분 남았다. 네. 자, 그러면 다음 4강. 비트의 이민 대 아저씨 차트식. 그렇죠. 이제 민은 뭐, 그만해야죠, 싸움. 예? 이제 불량상 그만두고서 뭐, 싸움 그만하고. 아, 둘 다 진짜 우리나라 영화계 네. 뭐, 역사에 남을 만한 최고의 미남 두 명의 대결이네요. 그렇죠. 얼굴로 합시다. 얼굴로요? 네. 저는 제가 키가 작아서 키큼에 대한 굉장한 선망이 있어서 네. 그럼 정우성 님이 이겨요. 원빈 씨도 키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 압도적 키큼을 굉장히 부러워라 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건 원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정우성 시네타운 나왔었다고 가산점 준다고 하신 분. 아, SBS 라디오에 나왔었던 정우성 씨네요. 제작진들이 크게 끄덕이고 있어요. 이런 게 먹히는 공간이고. 아, 그런 거 밀어줘야죠. 아, 원빈은 이름에도 1이 있다. 네, 1티어다. 이민은 2. 정우성.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일단 그 차태식은 바리깡으로 머리만 깎아도 여신 폭격 가능. 네. 네. 근데 이제 비트의 이민은 그 앞머리 살짝 약간 털어주기만 해도 폭격이 가능하죠. 비트 세대는 정말 정우성을 1위로 꼽을 확률이 높아요. 정우성은 개코를 해도 배디를 이긴다. 아니에요. 채팅창에 정우성 솔로다. 어떻게 솔로 가산점까지 있습니다. 솔로 시네타운 올라가... 가산점에 솔로 가산점. 무조건 정우성입니다. 원빈은 결혼했다. 네. 그것도 탑 여배우랑. 아, 네. 민. 이민? 네. 네. 비트의 이민 결승 진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됐네요. 자,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저희 청취자 참여로서는 용의자의 지동철이 꼴찌였는데 그렇죠. 지금 결승이 와가지고
고등부리그 우승자인 루미인과 엉망이네요. 북한 특수부대랑 한국 남한의 고등학생이 붙고 있어요 지금. 지금 경찰 불러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아, 저 용의자 디스카운트 좀 얘기하면 네. 결국 공유 씨의 캐릭터인데 네. 공유 씨의 캐릭터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네. 출발 부분이 싸움을 못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맞죠? 그 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서 네. 권상우 씨에게 너무 밀립니다. 아, 예, 그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 기억. 그런 식 그렇지만은 하지만 정우성 씨는 뭐 최근에 강철비에서도 네. 강력했었죠. 근데 뭐 웬만한 캐릭터는 다 세게 나와요. 똥개에서는 그냥 정말 뒤통수 때려도 화도 못 낼 것 같은 캐릭터거든요. 하지만 피지컬은 좋죠. 피지컬 네. 뭐 공유님은 뭐 피지컬 안 좋으신가요? 옛날 태양은 없다 이정재 씨랑 나왔을 때도 강했죠. 테디장 그게 뭔 상관이죠? 세계관을 그렇게 이렇게 뛰어넘으면은 뭐. 똥개에서 정우성 씨 굉장히 세요. 뭐 정우성님 같은 경우에는 아 빠담빠담에서 호구라고 예 빠담빠담에서도 그냥 많이 우세요 예. 눈물 막 쭉쭉 뽑으시고 이렇게 네. 엄청 아, 섬세하고 여리세요. 공유는 도깨비에서 도깨비였다. 그렇죠. 이게 명치에 거미 꽂혔는데도 막 멀쩡하게 날아다니고 예. 네. 자 이게 뭐 그 작품 내에서 보면은 이게 영화의 장르를 봐야 돼요. 비틀은 뭐 이게 액션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물이고 용의자는 정말 이게 남북관계를 집어넣었지 사실 옹박이에요. 옹박. 지동철은 키 큰 옹박이에요. 채팅창에 공유. 확 커피 뿌려버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저승사자는 친구 그러면 게임 끝난다고 하신 분 있고 유망주는 유망주에 불과하다. 비트에 이민이 낄 자리가 아니다. 근데 유망주만으로 보기에는 아까 고등부리그에서 그 우승 차지한 오판수 싸움의 기술 백윤식 씨 캐릭터와 다르게 여기는 성인 조폭의 세계로 가서도 승승장구해요. 그렇죠. 예. 자,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라기보다 어떻게 민을 올릴까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너무 없어요.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엄연히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형추하에라고. 그리고 이제 우희 한승술이 들렸다고 하십니까? 지동철이 네. 단지 남한의 군사 세력에게 쫓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쫓기고 그들을 상대하는 와중에 자기의 원수를 찾아요. 네. 이거는 완전 영춘권이에요. 그 영춘권 보시면은 한 손으로 국수 먹 오른손으로 국수 먹으면서 왼손으로 이렇게 싸움을 받아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정도의 고수라니까요. 국가 조직을 상대하면서 나의 원수도 찾아낸다. 공유가 진화해서 불법 공유되면 미국 정부도 못 막는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배디 호응 없는 거 너무 티난다고. 제 머릿속에 민밖에 없는. 제 청춘을 함께한 캐릭터, 비트의 이민이거든요. 내 청춘이 중요하다. 아니, 저는 지금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뭐요? 만화에서는 마무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 고소영 씨 캐릭터와. 어떻게 되죠, 만화? 결별하는 그게 너무 슬프고 멋있고, 그래서 전설로 그냥 남는데. 네. 영화에서 왜 대체 이민을 죽인 건가? 왜 죽는 모습이 나온 것인가? 이게 실제로 만화를 끄집어내서 실제 영화로 찍어보니까 민이 네. 약했던,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를 생각하신 거죠, 감독님이. 그래서, 아, 얘는 좀, 에이, 만화도 아니고 어떻게 건달을 이겨? 이러면서 이제. 그래요. 네. 어차피 우승은 공유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미필이라고 이민은. 시네타운 가산점도 있고 또 싱글 가산점도 있긴 한데 아 공유씨도 싱글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지동철. 네. 청취자 사전투표에서는 꼴찌했지만 왁서구의 고집으로 재밌어요. 우승을 영화. 차지한 용의자 지동철 공유씨의 우승입니다. 아 참 행복합니다. 자, 뭐가 결론이 이러냐. 차트 의미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죠. 청취자 투표는 왜 한 거냐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청취자 투표는 그냥 기본 옵션으로 소개만 해드리고. 먹는 거 할 땐 참 되게 네. 신뢰도가 높아요. 다음에는 가산점을 좀 드려야겠네요. 그죠? 네. 예. 자, 왁서 기자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너딩타임 과자 할 때 것보다 짜네. 아니, 그러니까 왜
솔루라고 붙여서 그렇잖아 지금. 어? 뭘 붙여? 솔루라고 붙여서 그럼. 군더 떡이 뜯어내던 줄. 사람들이 이민 여러분 만화 한번 보세요. 진짜 아름다운 싸움. 막판에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막판에 그 영화에는 안 나와서 아쉬운데 막판에 취한 상태, 만취한 상태로 조폭에 정말 전설이 한 명 나와서 하는데 그 조폭들이 그 조폭이 데리고 있는 전설적인 싸움꾼들이랑 하나하나 1대1로 붙는데 예술이에요. 허영만 작가가 진짜 싸움, 실전 싸움에 대한 묘사가 대단하다. 허영만 선생님 액션씬 좋죠. 막 각시탈에서도 막 펄럭펄럭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거는 실화손이를 넘어서 싸움의 전설인 조광래 제레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극중 캐릭터의 이제 이민 신격화는 이게 고등학생 때는 원래 그런 걸 좋아해요. 가볼까요? 네. 우리 소약고만 한번 딸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뭘 따? 소약고. 소약고. 그거. 많이 네. 티니지 나갈 거거든요. 네. 네. 자, 2월 21일 목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단합니다. 양 꿈꾸세요. 사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아쉽다. 근데 조별리그 해도 시간이 세이브가 많이 안 되네. 네. 장단점, 장점 하나, 단점 하나만 소개하고 줄이면은 시간 난 그렇게 오는 거 없지 않아서. 비도한 것처럼만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몇 경기 중에는 하나는 합의가 보는 부분이 생겨. 그럼 합주는 부분이 생겨서 어차피 괜찮아. 이거 테이프 안 한 거 괜찮죠? 아, 괜찮네. 하나, 둘, 셋. 이게 3M 그거야? 어. 근데 이거 나중에 끈적끈적 한다? 아니, 괜찮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잘 샌드위치를. 네, 들어가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피디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